안녕하십니까. 오늘부터 부속실에서 근무하게 된 고기남 대리입니다. 자기야, 이 부속실에 오고 싶어서 지원한 사람이 억지로 많았는데 자기 오게 하려고 이 부속실 실세인 내가 뽐뽀 해준 거 알지?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전 큰 것 바라지 않습니다. 그저 설렁탕의 소금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. 주재료처럼 주목받진 못해도 묵묵히 자기 할 일 해내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. 자기는 마인드가 됐다, 어? 근데 이 부속실로 발령났다는 얘긴 들었는데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은 몰랐네요. 어차피 오실 거 빨리 업무 익히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 부회장님께서 내리신 결정이에요. 참! 부회장님 언제 오신다 그랬었죠? 이틀 후에 오세요. 부회장님 안 계시니까 진짜 좋던데 이제 좋은 시절 다 갚았다 이제. 내 말이야. 비행기 탁 하루만 결항됐으면 좋겠어요.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. 업무 시작하시죠. 향이 좋네요. 아, 그 커피 향이 그냥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네. 야, 올라가서 일하죠. 네. 아, 정말 되는 친구야. 어, 망했어. 아, 손 아파. 아이, 같이 가, 영준이야. 어? 아이, 다리도 긴 놈이 무지하게 빨리 가네, 씨. 야, 빨리 가요, 빨리 김미서 보니까. 아, 그래? 어, 그랬구나. 그랬구나, 어? 아, 귀국 앞당기겠다고. 아, 강행군 한 것도 그렇고, 이렇게 경보선수처럼 빨리 걷는 것도 김미서 보겠다고 그런 거였구나, 그랬구나. 아니, 너랑 빨리 헤어지고 싶어서야. 뭐, 난 좋았겠냐? 너무 행복했지? 아, 그나저나 김비서 엄청 기다렸겠다, 어?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. 당연하지. 이 중독성 강한 페이스를 일주일 가까이 못 보여주다니. 김비서에게 너무 가혹한 형벌을 내린 기분이야. 근데 마중은 안 나왔네? 내가 일찍 들어오는 건 모르거든. 서프라이즈 이벤트 하려고 연락 안 했어. 갑자기 등장한 내 얼굴을 보고 얼마나 활짝 웃을지 눈에 선하군. 벌써 자료 정리를 끝내신 거예요? 네. 저는 취미도 일, 특기도 일이니까요. 오, 여기만 에어컨이 세게 나오는 건가요? 오, 왜 이렇게 싸하지? 부회장님! 아. 20일에 오신다더니 어떻게... 안녕하십니까. 저는 기획팀에서 근무하다 부속실로 발령받은 알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인턴이 인턴 배현성 씨 앞으로 잘해주세요. 저도 잘해보겠습니다. 저는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. 그저 설렁탕의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. 주 재료처럼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묵묵히 자기 할 일 해내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. 설렁탕은 고기와 소금이 전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소금이라니요. 욕심이 좀 과하시군요. 네. 앞으로 설렁탕의 소금과도 같은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김선 잠깐 나중 보죠. 네. 소금. 어떻게 된 일이에요? 연락 주셨으면 공항에 마중이라도 나갔을 텐데. 웃지 마. 그 예쁜 미소! 나 말고 다른 남자들 앞에서 보여주지 말라고. 난 김비서를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어서 밥도 안 먹고 일만 했어. 무려 12시간을 날아왔다고. 갑자기 등장한 날 보면 활짝 웃어주지 않을까 생각하면서. 근데
저 설렁탕에 소금 같은 놈이랑 병아리 같은 인턴 앞에서 활짝 웃어주고 있다니 나 지금 몹시 기분 나빠. 뭐 하시는 거예요 회사에서? 회사가 싫으면 지금 당장 퇴근할까? 그 말이 아니고 보고 싶었어. 떨어져 있던 만큼 붙어 있죠 우리. 널 앞에 두고 아닌 척 왜 한마디가 어려워 점점 어디 가지?